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한 20년 신을 모신 등기자 엄지보살입니다. 잘 맞춘다 그래서 진짜 무당이 되고 못 맞춘다 그래서 진짜 무당, 가짜 무당이 아니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는 좀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진짜 무당이라면 진짜 신에서 점지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신이 나를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산신 할아버지를 선택했어요. 저는 지금은 할머니를 찾는데 얼마 전까지는 무조건 할아버지였어요. 뭐든지 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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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할아버지.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우리 할아버지를.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할아버지를 위해서 또 일을 하고 하다 보니까 무당이 됐잖아요. 무당이 돼서 할아버지 일을 하다 보니까 뭐든지 되는 거야, 그 집이.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신이 나겠어. 그러니까 아, 나 이거 뭐지? 그리고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국민학교 1학년, 꿈에 어느 날 잤더니 국민학교 6학년을 졸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저는 받았는데 신이 선택한 제자들이 있어요. 저는 나는 그래서 무한히 내가 많이 노력을 하고 신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니까 이제 진짜 무당, 무속인들이 내림꽃을 받잖아요. 그럼 내림꽃을 받을 때 정말 여기서 점사를 쳤을 때는 정말 100%야. 야, 이렇게 전기가 막 찌릿찌릿 올 정도 욕심 나요. 내 거라도 전달해 주고 싶고 요걸 내가 데려가면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이. 아우, 요거 내 딸이야. 요런 거 자랑도 있고 또 내 앞을 척척척척 더 잘할 것 같은 이런 마음으로 이제 정말 사내를 들어가서 두드려 봐요. 근데 거기서 못 터뜨려요. 그러면 제자 아니에요. 거기서 뭐래도 터져서, 물론 처음서부터 잘 불리는 제자는 없습니다. 뭔가 터져서 나오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한다면 제가 잘 판단을 못하는 수도 있는지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딱 내림꽃 할 때 우리 친정 어머니 별상동자 딱 요분 외에는 찾은 분이 없어요. 이런 성관도사님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진짜다 가짜다가 아니라 또 이건 선생님들한테도 책임이 많다고 생각해요. 잘 봐서 인간으로서 더 이부종사의 꿈에 맞고 살고 이러는 분이 다는 아니겠지만 복합적으로 해봤을 때 신의 고력을 겪지 않고 이런 신의 길을 정말 제자라면 돈을 떠나서라도 신의 고력을 겪지 말고 그냥 신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저는 정말 진짜 무당, 가짜 무당은 정말 그건 말 그대로 잘 맞추면 진짜 무당이고 근데 진짜 무당이기 이전에 그 무속인의 속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잘만 맞춘다 그래서 잘 되는 거고 또 못 맞춘다 그래서 그 제자가 못 불리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 소문에는 제자가 딱 되면 자기가 노력하면 분명히 그 제자는 성공할 수 있어요. 꼭 한 번은 성공을 한다고 하대요. 전 그건 아직까지는 경험을 못 해봤지만 일단은 그런 제자를 못 봤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